보고 왔는데 또 침이 고이고 또 먹고 싶고 근데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왜 하나씩 먹을 때마다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분이잖아요. 아. 우리랑 같이 녹화하셨던 분은 스케줄이 바쁜가 봐요. 동생이에요? 네, 제가 형 대신 왔습니다. 근데 저 그 대만에 있던 내내 엄청 먹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 화면을 보면서도 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그 이 시일 그렇죠. 동안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촬영 일정을 짧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자, 일단 딤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딤섬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홍콩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대만의 유명한 또 딤섬 가게 하나는 전 세계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좀 인상적이고 입맛에 맞으시는지 사부님부터. 저는 대만에서 저가 처음. 아. 사실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딤섬은 처음 먹어봐요. 이럴 수가.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뭐 제조법은 뭐고 조리법은 뭐고 재료는 뭘 쓸까. 근데 딱 가서 먹어봤을 때 느낌은 딱 한 가지. 야, 정말 육즙이 정말 감칠맛 나오게 그렇게 피 속에서 그렇게 나올까. 그리고 그 얇은 피에서 뭐 이걸 머금고 있다고 쪘는데 저는 이것만 오로지 생각을 하고 갔을 정도로 대만의 딤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도 많았었는데 또 해소가 다 됐죠. 좋았어요, 저는. 저는 딤섬 하나하나 그 식재료에 맞게 딱 이렇게 씹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감동이었지만 저는 마지막 디저트. 아하. 그냥 보기에는 찐빵 같잖아요. 맞아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동그란. 그런데 이거를 딱 이렇게 잘랐을 때 오는 그 느낌. 그리고 입에 넣었을 때 그 아주 달콤한 느낌? 저는 아주 최고였어요. 저는 일단 만두를 좋아한다고 뭐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만에서 이제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그 딤섬집 정말 좋아해서 많이 다녔었고요. 그랬는데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판매하는 건 사실 재료에 대한 어떤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와, 본토에서 느끼는 정말 식재료와 그 신선함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진짜 또 가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맞아요. 또 가고 싶고. 저는 이런데 어떠셨어요? 제가 딤밍아웃을 하자면 예전에 이제 이태원에 가서 샤롱바가 또 유명한 집은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한번 저런 수저의 형태로 먹어봤죠. 그 집도 엄청 잘하는데 대만에서 먹었던 이 딤섬에서 가장 놀랐던 건 엄청 간결해. 재료들이 간결한데 그 깊이가 있고 그리고 육즙이 딱 터지는 순간 이온 음료가 쫙 퍼지는 그 느낌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두랑 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만두는 뭐 여러 가지 재료를 한 대 섞어서 이걸 잘 버무려서 한 입에 이렇게 막 먹고 이런 형태인데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또 차별화된. 맞네요. 좀, 네. 우리나라 만두는 물론 그 화면에서 사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채만두라고 해서 나무만 넣고 또는 어만두 개념도 있기는 하고 그런데 큰 맥은 고기만두냐 김치만두냐잖아요. 다채로운 맛이 나죠. 네. 그런데 정말 대만에서 느꼈던 딤섬은 재료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그 색깔을 너무나 잘 꽃피우는 그런 맛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부님 피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나라 만두는 또 차이가 많아 있어요. 그죠? 딤섬하고 우리 만두하고는 차이가 많았었죠. 일단은 피가 우리 좀 두툼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즙이 이제 육즙이잖아요, 대만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육즙 같은 게 고이게 되면 우리는 만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축축해 버 느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두 안에 수분이 적어야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이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뭐 꽁고기도 옛날에는 있었지 있기는 했었지만 딤섬이 훨씬 더 재료 사용이라든가 또 활용도라든가 응용성 면에서는 조금 더 좀 앞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만두가 한 입 크기인 게 또 그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좀 큼직하게 만들어서 좀 배먹게 만들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만두하고는 차이가 많았었죠. 좀. 근데 아마 대만 분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왕만두 드시면 되게 좋아할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만두 있고 그리고 뭐 딤섬 이렇게 있는데 또 교자. 교자. 예. 이 형태를 어떻게 구분 짓는지를 사실
헷갈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두라는 표현은 중국에서는 뭐 꽃빵 같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보통 이제 만두라고 하고요. 술빵, 술빵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에 맛봤던 대만에서 맛봤던 그런 걸 보통 딤섬.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만두. 김섬, 뭐 교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와 신기하네요. 우리는 만두 안에 속이 당연히 그렇죠. 들어가는데 없는 그냥 빵 형태를 만두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웃사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중일 이렇게 삼국이 어찌됐건 이제 문화도 교류하고 역사도 이제 오랜 시간 함께 이제 나누다 보니 음식에 대해서도 좀 닮은 점이 많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만두권이죠. 아시아권이 아니고 만두권. 만두권. 네, 만두권. 자 이번에는 이제 요리 파트 요리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김선미에서 요리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닭다리살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다 딱 봐도 정말 매운 고추가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막개비? 김이상아가 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만 더 봐요. 두 개나 떠진 거네요. 네. 약간 불닭 볶음면, 불닭 볶음. 스타일 같은데요. 아, 매콤하게요? 네, 저기 건고추가 매운 고추 같기도 하고. 아, 편할 저 메뉴가 이제 궁보기정, 궁보게정, 꽁보우지띵. 역시 대발사. 제가 너무 그 숟가락을 탐냈네요. 예상했던 맛이랑 좀 달라요. 어? 달라요? 네. 어떤 예상을 하셨고 어떻게 저는 될까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간장 맛? 약간 이런 맛이 좀 쎄 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없어요? 간장 맛이? 매운 맛이랑 아 이게 섞여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그래요? 네 섞여 있어요. 소스가 간장으로 돼 베이스로 돼 있는 치킨 하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딱 그 맛 같은데. 아 거기에 거기에 그냥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요즘 뭐 마라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설상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고추의 역할이 지금 엄청 크고 땅콩의 식감을 주는 닭강정. 닭강정 왜 강정 이렇게 땅콩 가루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토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닭강정 먹는 맛도 좀 나고. 네. 저는 제 입맛에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밑간이 잘 돼 있는 그런 치킨에다가 이 건고추가 굉장히 매운 고추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매우니까 이렇게 땅콩을 살짝 융한 고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땅콩을 같이 볶은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가 편으로 마늘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요. 와. 마선이는 드실 때도 저렇게 조화롭게 참 예쁘게 잘 드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찜. 이제 또 바다입니다. 생선. 자, 제가 또 한번. 생선 생선이라. 조리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죠? 마지막에 끓는 기름을 이렇게 살짝 부어대요. 찜이고 그 위에 저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게 무슨 콩 같은 걸 따로 또 넣어줬어요. 우와, 얼른 드셔보세요. 식감 진짜 부드러웠는데. 정말 부드러웠어요, 저 식감. 순두부처럼? 이렇게 기름을 싹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이 이렇게 자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저는 이렇게 한번 올려서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 봐도 뚱침 돌지 않아요? 와, 이거 드셔보세요, 일단. 오, 놀랍다. 아,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예. 정말 부드러워요. 와. 그리고 맛이 강하지 않아요. 저 소스가 간장이나 막 이런 소스. 이거 생선을 먹어라, 나야.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대구에 대한 본래 맛을 알 거예요. 담백하다는 거. 그 간, 밑간 분명히 세게 안 했을 거고. 진짜 안 했어요. 향신료 분명히 세게 안 했을 거고. 진짜 해달라. 대구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찜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굽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회로 해가지고 뭐 초밥에 올린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또 쪄서 먹으니까 진짜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맑은 탕으로 해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아 맞네요. 탕 끓여도. 대장님 우리나라에서 대구 이렇게 찜으로 해 먹으면 난리가 나요. 왜요? 아 비싸서. 탕이야. 이거 허거편보다 낫네요. 눈치 있이 먹네.
그다음에 한 숟가락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달라지는 새우를 넣어준다고 자부하셨거든요, 사장님이. 이 정도면 볶음밥에 들어가는 새우 중에는 진짜 큰 거죠. 맞아요. 이게 실제로 익혔을 때 이 정도로 작아졌으면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큰 거죠. 정말 씹는 맛이 입안에 맞아. 새우가 꽉 차더라고요. 언니 특별히 새우 좋아하시는데, 그죠? 네. 작은 거보다는 낫네. 새우가 한입 가득. 맛있 새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쌀처럼.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밥알이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물에 웍이라고 그러나요? 웍, 웍질? 네. 불맛.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좀 많이 가져. 불맛도 살짝 입혀 주신 것 같고. 이 여기서 주신 대로 밑에는 밥을 이렇게 밥을 얹고 위에는 고기를 이렇게 올려주신 그대로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니 우리는 먹고 왔잖아요. 먹고 온 걸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군침 꿀꺽꿀꺽 넘어가지? 아 저는 저 맛이 다 생각나요. 지금 보고 있는 내내 그때. 다 이것도 보는 거랑 다릅니다. 간이 강하지 않아요. 엄청 담백한데 볶음밥이 담백하단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오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간장 소스. 그러게요. 맛있네요. 매콤한 닭 요리랑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심심한 달걀 볶음밥이 어울리면 이 지금 이 돼지고기 올라가 있는 이 간장 소스의 볶음밥은 생선이랑 먹으면 저는 사실 맞아요. 저날이 맞아요. 대만에서 원탑인 날이었거든요. 저 식당이 항상 원탑이었죠. 아, 아. 자, 마지막 벌써 마지막? 뭔가 이렇게 싹 갈라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흐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 엄청 쫀쫀해. 어? 아, 그래요? 안 뜯어질 정도로.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오. 진짜 노른자처럼 터지잖아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우와. 반숙. 우와. 진짜 반숙 먹는 느낌. 근데 엄청 쫀쫀해. 와, 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저렇게 저걸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탄력 있어요. 우와. 깜짝 놀랐어. 아니, 안 여기서 막개비가 찢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땠길래 찢어지지 않지? 이거 뭐야? 반죽이 상당히 쫀득쫀득해요. 지금 눌러놓으면 탄력 복원이 안 돼요. 이야. 진짜요? 와. 되게 상큼해 고명이에요. 안에 잼이. 달짝지근한데 그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요 피 있죠. 반죽 엄청 쫀득쫀득거리잖아요, 지금. 푸삭거리지도 않고. 근데 쪘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컹물컹하거나 습이 차가지고 바로 씹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반죽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반죽이 맛있어. 요리다, 요리. 저는 왜 이게 디저트인지 알 것 같아요. 반죽 지금 진짜 맛있네. 이렇게 많은 여러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요리를 딱 먹고 음식을 먹고 내가 입안 정리를 개운하게 딱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게 달콤하고 이게 왜 마지막인 줄 알 것 같아요. 저 먹고 카스테라 말고 슈크림 빵. 아마 슈크림. 슈크림. 아유, 그래 먹냐? 아유. 행복하다잖아요. 그만 좀 먹어라. 아유. 저런 애교도 부리고 하신 거죠? 제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시. 남들은 점심에 먹는 메뉴지만 저희는 저녁으로 아주 든든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하나요? 아우즈. 제시. 저희도 같이 엄지. 아우즈. 엄지척. 아. 인정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 Take a chance with me tonight. I know you feel it, so do I. Girl, you got to know there are worse things. There's worse things in love. Lonely hearts can multiply. A word away from paradise. Girl, you got to know there are worse things. <웃음> 네, 딤섬만으로도 배가 부른데 그 요리도 정말 네, 한 숟가락도 남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저는 특히나 그 닭 요리 모습이 우리나라 매콤한 닭강정 같은 느낌이어서 네, 이질적이지도 않고 기억에 남는데 우리 맛 친구들은 어떤 요리가 또 인상적이었는지 일단 다 잘 드셔가지고요. 네. 혹시 그 중에서도 1위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볶음밥이요.
두 가지 종류였어요. 새우가 아, 있어요. 새우 말고 돼지. 아, 돼지고기. 아. 왜 그러냐면 요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켜서 먹었잖아요. 근데 밥이 셌으면 더 맛있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간이 되게 싹 빠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 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식사를 더 이렇게 탁 쳐주는 부족한 탄수화물을 거기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볶음밥이 엄청 잘 볶였는데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고 살짝 맨 그런 소스의 맛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새우 볶음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 밥 메뉴가 인기가 좋네요. 네, 왜냐하면 정말 새우를 얼마나 싱싱하고 큰 걸 썼으면 익히고 요리한 상태로 이만한 게 숟가락에 뜰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손님의 입장을 배려하는 느낌? 대접받는 느낌이 딱 느껴졌어요. 새우 크기가 정말 싱싱하고 크니까. 그래서 새우 볶음밥. 먹었을 때 새우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꽉 차요, 이게. 당연히 거짓말이죠. 사부님은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짐섬 중에서 수세미가 들어갔던 짐섬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재료를 썼다는 거예요. 그 창의적,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무쳐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딤섬이 수세미가 들어간 딤섬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대만의 다양한 맛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들을 찾아서 저희가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만 마지막 한 끼 우리가 다 모여서 먹었던 그 딤섬과 요리는 더더욱이나 좀 어떤 이렇게 마음의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부님. 저는 분명히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간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 간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아~ 너무 음식이 그만큼 굉장히 친숙했고 이질감 같은 거 이거 외국 음식이네 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안 들 정도로 편안했던 대만의 음식이었죠. 또 가시겠습니까? 또 갑니다. 아우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네. 언니는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여기 화면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살도 쪘어요. 정말 음식 하나하나가 이분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아, 예, 미안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저는 다 이렇게 입맛에 딱딱 맞았고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았고 대만 음식은 우리 입맛에 친숙하다. 아.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두 분은 정말 새로운 식재료에도 도전을 하는 기회였잖아요. 또 있어요. 케미가 잘 맞아요. 아, 대만에서 드디어 확인을 하셨어요. 자, 두 분의 케미만큼이나 아주 맛있는 여행기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요리는 약간 그 요리 부문 창의력 대회를 하면 끝판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네, 굉장히 다양한 맛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주 신기했고요. 무엇보다 맛도 중요했지만 그 대만 사람들이 저희에게 보여줬던 친절과 네, 이런 배려들이 진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대만에서 새로운 역사를, 네, 새로운 사이즈를 경험하신 맛개비는 어땠어요? 아, 일단 뭐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서 어, 맞다. 굉장히 뜻깊은 해외였다. 대만최. 네. 아, 근데 저도 진짜 비슷한 생각인데 음식도 음식인데 저는 갔다 와서도 여전히 그 대만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만났던 가이드님부터 저희를 이동시켜 주셨던 기사님도 생각나고 그리고 면 먹으러 갔을 때 그러니까 촬영하고 취두부 먹으러 촬영 이렇게 다 협조해 주신 분들이 엄청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속을 계속 남겨져 있는 그런 대만이에요. 고향이니까. 고향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자, 대만의 이야기를 저희가 7번 네, 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식욕 증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찾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일본에서 또 경험하고 온 맛있는 이야기들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같이 인사할게요. 안녕. 셰셰. 하우쯔. 일본어도 해 주세요. 일본어. 일본어로?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시작입니다. 아니, 치키지. 아? 네, 수산물 시장. 네, 성게 덮밥을 시켰지만 성게만 잔뜩 올라와 있는.
성공했어. 성공했어. 국장에 국장이 엄청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저 아저씨 김구나 회장이.